대전시장 사주 감정합니다. 대전에 뭐 땅 투기를 2조 했다는데 가세연에서 폭로했어요. 저녁 7시에. 1965년 9월 12일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손성리 거주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원동 열매마을 8단지 하천허시 현직은 대전광역시장 제11, 12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재임기간 2010년 7월 1일에서 2018년 2월 12일 제12대 대전광역시장 2018년 7월 1일에서 현직 이분이 그 유성구청장에서 구청장을 두 번 하고 바로 뭐야 광역시장 된 것 같네. 대단한 분이네.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청와대 행정관과 과학기술부 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내고 제11, 12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제12대 대전광역시장이다. 자, 1978년 장복 초등학교, 대술중학교, 대성고등학교, 충남대학교 철학과 학사,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2005년 5월 과학기술부 총리, 정책보좌관, 대전참여연대 사회문제연구소 이사, 대덕연구 개발특구 복지센터 소장, 2010년 7월 제11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민선 5기, 민주당 2012년 여성가족부 국제청소년 성취포상 포상제 우수운영기관 유성구 수상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상 유성구 수상 2013년 대한민국 지역복지대상 우수상 유성구 수상 2013년 제10회 건강환경대상 대상 청소년 자원봉사 최우수 터전 유성구 수상 유성구청장 하면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또 12대 11대 12대 유성구청장 두 분 하면서 2017년 제3회 지방자치행정대상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유성구 수상 2017년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책평가 특별상 유성구 수상 그리고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자치부 부분 종합 1위 유성구 수상 아 수상은 유성구청장 하면서 전국 그 1위까지 받았네요. 그리고 2018년 7월 제12대 대전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아 대단하네. 지금 그 가세인에서 폭로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은 경찰 조사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58세 남자 뱀띠예요. 을사연 을유월 기사일 대운수일 갑신개미 임오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병자, 을의 대운입니다. 기살주가 뱀띠, 닭띠, 뱀날이요. 기토는 작은 흙입니다. 충성심이 있어요. 토라는 성격은. 호심이 깊고 마음이 후둑합니다. 사주에 토가 6월에 을유월에 태어나서 작은 나무하고 가공된 금이 있는 달이에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 위에 꽃이 딱 꼽혀있어. 토가 나무에 극당하고 설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필요한 것이 물이 없네, 물이. 화가 약하지만 그래도 사유주 삼합되어 있고 설기 되는 거 식신 삼합 국이 형성되어 있죠. 식신이 편간을 제살되어 있는데 시신격이에요. 그래서 뭐 이를 부모 자리에 편간 식신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노고가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해.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유추 삼합,
유가 장성산입니다. 그래서 식당업, 학계, 교육계 계통에 일할 수 있고, 요리업, 주선업, 청부업, 중개업 이런 것을 할수 있는데 식신을 씁니다. 학계나 교육계, 그래서 뭐 음식을 좋아하는 사주요. 그리고 요 삼합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노고가 많아.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그뭐 연주 조상 자리에 편간 정인이 있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 일을 할 팔자예요. 일단은 사주는 약간 부귀한 사주입니다. 뭐 부모님도 튼튼한 부모님이고 사유초 삼합이 되어 있고 관성이 좀 부귀한 사주예요. 식신 편간이 있는 사주니까. 뭐 일단 물이 약하니까 물도 뭐 도로면 좋은데 일단은 약간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하니까 하토, 뭐 하토를 쓰는 사주입니다. 수도 돌아도 시주가 어때요? 일단 사유초 사막 궁극이 형성되어 있고 하니까 약간 신약한 사주인 것 같습니다. 대운은 뭐 전체적으로 하토운이 85세까지 하토운이 도왔어요. 그래서 대운은 또잘 도는 사주예요. 사주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주입니다. 장성살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편간이 이래 또 강하니까 부모덕은 있는 사주입니다. 부모덕. 대운이 뭐 1세부터 19세 갑신대운은 정간 상간이에요. 이 대운은 사신 안 좋은데 사신 육합되면서 물론 재성으로 바뀌니까 괜찮고 11세 계사대운도 편재 비견이니까 괜찮습니다.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 신강해지니까. 21세 대운 또 정제 편이네요. 그래서 도화대운이가 인기가 많다. 신왕하고 제왕에서 대결하다. 31세 신사대운 또 식신 정인이죠. 식신 정인. 대결합니다. 식신 정인. 굉장히 좋죠. 41세 경진대운은 상간 급제요. 이 대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41세부터. 아, 경을 합금되네. 경을 합금돼도 경을 합금되니까 목이 없어진다. 금이 강한다. 진유 합금. 아, 이 대운도 괜찮을 듯 한데요. 안 좋은데 원래 안 좋은 건데 상간 급제인데 안 좋은데 합되면서 오히려 진유 합 합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모 자리가. 50세 김어대운은 비견 편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은 51세부터 편간 갈록이 들어오죠. 55세부터. 그래서 대전 시장이 되었습니다. 56세부터 갈록운이 들어와서 대전 시장이 되었다. 60세까지는 이렇게 편간운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믿고 형편을 부러 비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운이. 비난을 살수 있다. 61세 무인 대운은 급제 정관이 괜찮아요. 이 대운. 급제 정관 괜찮다. 비견 편간은 괜찮아요. 갈록이 되게 일하다. 일단 70세까지 갈록 운세입니다. 갈록 운세. 70세 1세 정축 대운은 편인 비견이다. 이 대운은 또 편인은 안 좋지만 그래도 축토가 비기는 또 오지만 사유초 삼합 되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주는 뭐대뭐 사주는 그뭐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크게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좋다. 재성이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재성운이 뭐 시주에 재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대운이 그런 대로 괜찮게 들어와 줘갖고 뭐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제 편간이 강하게 있고 식신이 또 제사를 해주니까
부기는 있는 사주예요. 사유초 삼합되고 높은 배설을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지금 된 66세까지는 일단 갈루운이 도왔어요. 갈루운. 갈루운이 도왔고 공망은 없습니다. 공망은. 자신이 이제 천을기인인데 천을기인도 사주 없고 원래 이민년은 정제 정관이에요.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 사주. 원래. 원래 운세가 좋습니다. 가세인에서 폭로해도 뭐 괜찮을 듯 해요. 자, 신축년, 작년에 신축년은 괜찮아요. 식신 비계인데 사이투 삼아 복도수기가 형성되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축년에. 신축년에 대기를 했고 1월달도 좋았고 이민년이 운세가 좋아요. 정제정관이니까 재물도 생기고 명예, 근위가 대기라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원래. 약간 부모 자리는 다툼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뭐 지세지형인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지세지형 이 사주에. 삼명살이라도 나쁜 삼명살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살 직권을 또 가질 수 있고 이민년에 이민년 운세가 좋아요. 굉장히 좋아. 2월달 봄에는 갈록이 되기를 해요. 2월달 이민월에 굉장히 정제정관 되기를 하고 3월달 편제편관 되기를 하고 4월달 되기를 하고 하여튼간에 원래는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편제편관 내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60세까지 갈록 운세예요. 갈록 운세. 그래서 하여튼 60세까지는 이런 갈록을 믿고 좀 행패를 부릴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두목이 됩니다. 두목. 배설을 합니다. 배설. 그래서 원래 운세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가세인에서 그 뜨더라도 그럼 눈 하나 검증할 것 같습니다. 운세가 좋습니다. 대운 또 56세부터 갈루군이 도와갖고 대전시장도 됐고 계속 지금 58세인데 60세까지 갈루군세요. 갈록. 갈록이다. 그래서 근세를 많이 가질 겁니다. 근력을. 자, 식신삼합 국이 형성됐고 해서 먹을복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 식신 제살된 사주입니다. 약간은 신약한 사주 같은데 시주는 뭐 하실라지 않으니까 사주 쪽으로는 그게 대운이 갈록 대운이 도와주고 되긴 합니다. 괜찮고 원래 천득기인. 천득기인. 장선살이 있으니까 높은 배설을 하는 사주예요. 오가 도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주예요. 문찬성이 있고 하니까. 뭐 경법에 경법 뭐 이거는 뭐 남쪽이나 마음 쪽으로 뭐 다 괜찮아. 시주를 모르니까 일단은 하가 있고 사이초 금고 북쪽이 좋을 듯 한데 잠자리 반영 한번 보자. 여기까지 얘기해 줘. 이제 65년생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죠.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안 좋고 뱀띠니까 반환살 방향은 북서쪽이에요. 그런데 북쪽으로 북서쪽이 좋은데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인규